자, 그렇게 영남 지역 백성을 두루 살피며 지내던 어느 날 함경도가 물난리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들은 박문수 당장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창고의 곡식 3,000석을 즉시 함경도로 보내라. 바로. 박문수는 백성들이 먼저니까 일단 곡식을 함경도로 보내란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에서는 진짜 싫어하죠. 맞습니다. 당연히 문책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박문수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책을 당한 것은 작은 일이지만 백성이 고초를 겪는 일은 큰 일이다. 당장 보내라. 그로부터 2년 후 또 한 번 박문수는 파격 행보를 펼칩니다. 이번 어떤 거죠? 1731년 조선 남쪽 지역에 큰 재난이 닥칩니다. 가뭄 때문에 흉년이 크게 들었던 것이죠. 농사가 주업인데 가뭄에 흉년까지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박문수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재빨리 소금을 구워서 소금이 귀한 곳에 나누어 보내고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힘써 옮겨주어야 합니다. 백성을 구하려면 지금 뭐가 필요해요? 쌀. 먹을 거. 네, 네, 먹을 거. 돈과 곡식이 필요하잖아요. 네. 고민하던 박문수가 생각한 건 바닷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굽고 구운 소금으로 곡식을 사는 겁니다.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살리자. 진짜 똑똑하네요, 진짜. 똑똑하죠? 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박문수가 이런 제안을 딱 내놓자 조정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당시 소금을 생산하고 파는 건요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었구나. 그렇죠. 왕실 종친들과 몇몇 관청이 이것을 독점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서 소금을 판 이익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선 조정이 직접 소금을 만들어 팔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소금을 구워야 하니 신을 차출하여 보내면 신이 힘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어느 곳인들 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많은 시다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소금을 굽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냅니다. 반대하는 시다들과 해야 합니다 라고 밀어붙이는 박문수. 그러던 중 박문수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이가 나타납니다. 영조. 그렇죠. 누가 우리 선생님 건드려. 그렇죠. 맞습니다. 박문수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 영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후에도 반대하는 이가 있겠지만 사소한 일로 머뭇거리지 말고 일을 마치고 오라. 오. 사실 영조 입장에서도 왕실 종친들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런데 영조는 박문수가 옳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내려가서 소금 굽기를 해보라 허락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영조에게 소금을 구우라 이 허락을 받아낸 박문수 당장 영남 지역에 이 명지도라는 곳으로 내려가서요 소금을 굽습니다. 일꾼들과 동고 동락하면서 직접 소금을 구워냅니다. 그렇게 소금을 구운 지 몇 개월이 흐른 후 이듬해 봄 무려 18,000섬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을 생산해냅니다. 그 덕분에 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영조가 다시 이야기하죠. 박문수임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요 1년이 지났지만 이 박문수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의 상황이 갈수록 처참해지고 있었거든요. 급기야 1732년에는요 아주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충격적인 보고요? 한번 보시죠. 전라도 강진현에서 굶주린 백성이 사람의 시체를 구워서 먹은 변고가 있었다. 어머. 전라도 강진에서 유랑민이 10살 아이 시신을 구워 먹는 참변이 발생한 겁니다. 아이고야. 당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대흉년의 연속이었거든요. 자, 이러니까 영조가요 대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박문수는요 또다시 다른 신하들이 분노할 만할 제안을 파격 또합니다. 이분 왜 이러십니까? 신하들의 네. 월급을 삭감한다. 정답! 아이, 완전 줄여야지 지금 시체를 한다는데 그 완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삭감 가지고 벌벌 끓으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육농 입장에서 녹봉을 깎자는 말은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였을까요? 박문수의 주장 이후 대신들은 다른 문제로 화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녹봉 이야기를 또 끊어집니다. 그게 그림 그려지지 않아요? 네. 녹봉을 끊어야 됩니다. 전하, 그런데 지금 저 성남지방에 누군가가 다쳤다고 합니다. 막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거 있잖아요. 막아야지. 자, 이렇게 되면서 녹봉 삭감은 흐지부지 하는 듯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회의 막바지쯤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녹봉을 감아라. 박문수의 제안에 찬성하는 이가 있었던 것이죠. 누굴까요? 어이구야. 유일한 한 사람? 영조. 맞습니다. 영조였습니다. 이 박문수의 강력한 주청에 그게 옳다는 걸 확신한 겁니다. 백성의 문제 안에서 둘의 마음은 같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녹봉을 삭감하는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요 백성을 돕기 위한 대책 회의는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자, 그 정도의 조치로 국가 재난 상황을 수습할 수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회의가 거듭될수록 박문수의 분노는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박문수가 봤을 때 이 계속 지금 회의 나고 있는데, 네. 와, 이 너무 소극적인 거야. 다른 대신들은 서로의 이익에 피해가 갈까 봐 눈치 보느라고 이 뾰족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박문수가 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답하네 진짜. 결국 박문수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치 노예처럼 굴며 입을 다물고만 있으니 이렇게 하고도 나라가 어찌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박문수가 노예 발언을 한 지 3일 뒤 영조에게 상소가 올라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상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란한 잠꼬대에다가 속되고 패려스러운 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박문수. 그렇죠. 박문수를 지금 비난한 겁니다. 한마디로 박문수가 미치광이처럼 말했다면서 벌을 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미운털이 잔뜩 박혔던 박문수. 바로 이 노예 발언 때문에 관료들 사이에서 미치광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박문수를 벌하라는 상소 계속 올라옵니다. 자, 영조 과연 어떻게 답을 내렸을까요? 난감했겠죠. 네. 박문수에 대해서 이렇게 영조가 이야기합니다. 박문수가 말은 거칠었지만 세태를 개탄한 것이니 잘못됐다고 하는 건 지나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네. 의리 있다. 아, 진짜. 그죠? 상소가 올라와도 벌을 주지 않겠다는 영조의 말. 결국 영조도 박문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조는요, 박문수를 향한 마음을 직접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영조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박문수를 사람들이 광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홀로 광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늘날 연석에서 박문수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영석은 직관을 하니 칭찬할 만한 일이다. 영조의 신임 아래 정말 이 거침없이 이라고 또 이랬던 박문수. 그러던 1743년 어느 날 영조에게 믿을 수 없는 상소가 하나 올라옵니다. 박문수가 일찍이 북번을 안찰했을 때 탐욕스럽고 불법했던 정상은 낱낱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박문수가 1739년 북번, 그러니까 즉 북쪽 지역인 함경도 지역 관찰사로 부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 탄핵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오, 이거 완전 반전이죠? 네. 그렇죠. 우리 박문수 그런 분인가? 아닌데. 믿기지가 않는데. 자, 이 상소를 올린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함경도 지방을 감찰한 어사 홍계희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사가 뇌물에 횡령에 뭐 혐의 하나하나가 관료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거였죠.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박문수의 관직 생활은 이제 끝이죠. 끝나는 겁니다. 네. 결국 홍계희의 상소로 박문수는 옥에 갇히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자, 박문수가 갇히고 3일이 지났을 무렵 한 대신이 영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소문은 박문수를 헐뜯는 자의 말일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박문수의 혐의는 노론 쪽 모함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아까 맞아요. 박문수 어느 쪽이라고 그랬죠? 소론. 자, 그러니까 상소를 올린 어사 홍계희는 어느 쪽일까요? 노론. 노론입니다. 반대파구나. 네. 결과는 무혐의.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정의가 승리했다. 승리했다. 네. 네. 놀라운 거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박문수의 청렴함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봉금을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 조금 썼을 만한데. 그러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오히려 더 깨끗한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키워준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 박문수를 조선 조정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노론의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나갑니다. 자, 모함에서 벗어난 박문수. 박문수는요. 계속된 영조의 신임 아래 여러 관직을 거친 뒤에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격인 호조판서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와.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에 와.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박문수가 어떤 분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우리가 이제 조마조마해. 우리가 조마조마해. 진짜. 에. 자, 호조판서가 된 박문수는요. 나라의 오래된 폐단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결국 양반들을 분노케 하는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아이고야.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박문수는요, 조선의 세금 제도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어휴. 와. 자, 그 중에서도요, 특히 군대, 이 군에 관련된 세금인 군역,
자, 이 군역을 뜯어 고치겠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군역은요, 조선시대 성인 남자의 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라면 16개월마다 2개월씩 군사활동을 하거나 노동력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군포제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백성들의 고충은 좀 줄어들었을까요? 1년에 남자 한 명이 내야 하는 군포가 두 필이었거든요. 이걸 만드는데 며칠 걸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꼬박 100일가량이 걸립니다. 100일이요? 네, 만약 집에 남자가 3명이 있다. 그럼 1년 내내 군포 짜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자, 양반과 상민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반과 상민? 군대. 맞아요. 자, 영조 당시에 양반들은 군역을 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역 부담은 오롯이 일반 백성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750년, 박문수는 군역의 문제를 해결할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전하, 호전을 행하셔야 하옵니다. 호전. 호전. 지포. 네. 돈전. 즉, 집을 기준으로 해서 돈으로 세금을 걷자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양반과 평민 상관없이 양반도 돈으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파격적이다. 어쩜 지금하고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주장을 내면 그 주장을 들었던 대신들, 관료들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나죠. 아, 이제는 솔직히 그냥 일어나야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네. 맞습니다. 네. 자, 원래 안 내던 군역 세금을 내라고 하니 이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었죠. 한 대신은요, 이런 상소까지 올리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백성은 비록 극히 애처롭기는 해도 힘써 농사를 짓고 땔감을 저 나르고 해서 그래도 마련할 길이라도 있지만, 만일 이들 양반들에게 돈이나 배를 내라고 하면 한 푼 한 실오라기인들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박문수가 조선 조정의 공공의 적으로 떠오릅니다. 자, 조선의 양반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낸 이 박문수의 파격적인 주장, 받아들여졌을까요? 아, 근데 반발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해내면 박문수 인정. 인정.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 역시 이건 좀 컸구나. 양반까지 군역 세금을 거두자는 박문수의 호전론은 시행됐을 때 이거 어땠을 것 같아요, 양반들? 반발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조도 사실 부담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영조는 비록 박문수의 호전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세금제를 선포하죠. 자, 이것이 바로 시험에 꼭 나오는 별점 체크포인트! 네, 바로 균역법! 영조의 균역법. 너무 시험이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와. 군포를 절반인 한 필로 감아라. 1년에 두 필이던 군포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했던 겁니다. 부족해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 쏠리까요? 박문수죠. 맞습니다. 박문수의 또 다른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전하, 어염세를 국가 재정에 보태어 쓰시지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어장, 염세는 뭘까요? 소금. 네, 염전. 소금을 만드는 염전에서 걷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가족들의 수입이었던 세금을 국가 운영에 쓰자는 게 바로 박문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박문수가 지금 전방위적입니다, 지금.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관리 첫째 지금 이제는 왕까지 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치, 그러면 그... 박문수의 제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 아주 흡족해합니다. 와, 와, 바로? 네. 그 친척들의 그런 게 있어도? 네. 와, 한 번에 받아들인다.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반들이나 백성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와. 세금 개혁까지 주장하면서 정말 조선 조정의 완벽한 이단화로 떠오른 박문수. 이대로 그의 인생은 평안했을까요? 적이 너무 많습니다. 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65. 원로 대신이 된 박문수는 인생 말년에 아주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1755년 5월 영조로부터 갑자기 충격적인 어명이 내려옵니다. 아유 무서워. 왜요? 무서워. 벌써 무서워. 박문수를 잡아들여라. 저기... 잡아들여라? 박문수는 왜 잡혀왔을까요? 아, 왜 그래요? 사주한데. 대체 무슨 일이야? 제2의 또 홍대이가 또. 때는 1755년. 박문수가 잡히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전라도 나주객사에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립니다. 자, 그들은요, 이 나주객사에 붙은 괴서, 즉 괴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괴서에 무슨 내용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댔을까요? 네? 간신히 조정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 그러니까 영조와 조선 조정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주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이 괴서, 그걸로 인해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영조 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나주 괴서 사건, 영조 재위 시절 일어난 반란 모의 사건입니다. 괴서. 괴서 사건을 보고받은 영조는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하죠. 틀림없이 이인좌의 난 때 망한 역적들의 자손이다. 이인좌의 난 때 영조가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직접 가담한 사람들 그 이외에는 살려줬거든요. 아.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반란 세력이 또 생겼다고 본 겁니다. 반란을 모의한 이들은 즉각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영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인좌의 난과 관련된 소론계 인물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조가 이 영모를 캐는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박문수. 말이 안 되는데. 역적 혐의를 받던 한 사람이 박문수를 말한 거예요. 영조는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갑자기 역적을 의심하면 그 누가 기꺼이 믿고 나를 섬기겠느냐 라면서 박문수의 이름이 나온 걸 불문에 붙이라고 합니다. 영조는요, 박문수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문을 받던 또 다른 가담자가 박문수의 이름을 또 거론합니다. 박문수가 탐탁지 않았던 신하들, 이때다 싶어서 박문수를 당장 체포하자고 합니다. 신하들은요, 영조를 아주 매섭게 몰아붙입니다. 결국 영조는 박문수를 잡아들이라 라고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하루아침에 중죄인으로 영조 앞에 서게 됩니다. 아이고야, 왜 그래. 그렇게 국문장에 끌려오게 된 박문수, 과연 영모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두 번이나 거론된 거면. 자, 영조는 이거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문수를 거론한 이와 이 박문수를
대제식입니다. 대제식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 방문수를 거론한 사람도 또 방문수도 서로를 전혀 몰라요. 아, 누구시오? 아, 시킨 거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조에게 직접 끌려 나와 취조를 받은 방문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하다. 아니야, 아니야. 이해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 돼야죠. 풀려난 방문수는 그 길로 집에 가서 방문을 닫아갑니다. 아이고. 충격이 컸구나. 충격이 크지. 너무 가까우면 작은 거에도 큰 상처 받으니까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래요. 네. 그렇게 박문수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산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박문수는 병으로 달아눕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조는요, 왕을 돌보는 어휘까지 보내서 박문수를 살피게 합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66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박문수가 죽었다는 소식에 영조는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박문수이며 박문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였다. 아, 박문수가 이미 갔으니 그 누가 나의 마음을 알 것인가. 야, 후회하는 그 마음이 진짜 너무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이 뭔가 나랑 연관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남은 생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맞아. 영조가. 박문수는요, 같은 양반들의 미움을 사면서도 바른말을 하는데 거침없었고요. 백성들을 위한 개혁에 발벗고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 시대 기득권 양반들은 그를 미치광이와 이단아 취급했지만 박문수는 비난과 모함을 받으면서도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백성들은 늘 자신들의 편이었던 박문수를 암행어사라는 그 시대의 히어로로 만들어서 기억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